자, 지난주 사사기 강해에는 다른 사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위기 때마다 세우죠. 근데 이번 기도원의 경우는 그한 구원자를 세우기 전에 한 선지자를 먼저 세우십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주 결말 부분에 세 가지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첫 번째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두 번째가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들이 총칼로 뺏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또 불순종의 죄에 넘어졌다. 이것을 거듭 반복되는 악의 고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새롭게 각인시키고 끊고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한 선지자를 먼저 세우셔서 인식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선지자 이후에 한 구원자가 소개가 되는데 보통 우리 상식선에서 구원자라 함은 처음 등장서부터 뭔가 기대가 되고 또 우리의 이 위기와 답답함을 타파해 줄수 있는 그럴듯한 조건과 여건이 갖추어진 사람 정도로 기대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등장의 장면은 무척 어색하고 생소하고 낯섭니다.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6장 11절을 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밀을 지금 어디서 타작하고 있죠? 네,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 타작이라는 행위는 좀툭 터진 넓은 광활한 곳에서 바람도 불고 쭉정이가 잘 바람에 쓸려 날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알맹이만 남을 수 있는 그런 광활하거나 툭 터진 공간에서 타작 행위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포도주 틀에서 해요.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 짜는 틀은 조금 좁고 바람이 잘 불지 않는, 왜냐하면 이물질이 섞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새는 굉장히 어색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왜 이런 초라하고 어색한 모습으로 여기 등장을 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봤지만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군대가 어마어마한 숫자를 몰고 와서 거의 초토화시킵니다. 1년 내내 농사 지은 것을 그들이 다 걷어가니까 이제 이거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산에다가 굴을 파고 은밀한 저장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은둔해서 사는 이런 참 곰핍하고 궁핍하고 비참한 생활을 지금 7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상 이 기드온의 행위는 그것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매우 소심하고 초라한 모습인데 이것마저도 여기 표현 하나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11절을 보시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돼 있어요. 타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액션이 큰 모양이 그려지는 행위인데 여기에 사용된 이 하바타라는 히브리 말은 어디에 동시에 등장하는
단어인가 하면 우리 룻기 2장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룻기 2장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떠니라는 말이 돼 있어요. 떠니. 룻이 종일 남의 집 가서 저녁까지 그 귀퉁이에 남이 흘린 거 미처 구석까지 베어지지 않은 이삭을 주워 가지고 와서 그걸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떤다라고 돼 있어요. 이 떤다라는 여기에 사용된 하바티라는 히브리 말은 모양새를 좀 설명하자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막대기로 이렇게 톡톡톡 터는 행위예요. 누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네, 기드온이. 기드온이 톡톡톡 숨어서 좁은 공간에서 남이 볼세라 이거 맞아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조그마한 얼마 안 되는 이삭을 밀을 톡톡톡 짝대기로 털고 있는 그런 옹색하고 초라한 그림을 성경 기자가 섬세하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이때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 중에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큰 용사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이 아주 압권입니다. 여러분 시선에는 지금 기드온의 이 모습이 큰 용사처럼 비춰집니까? 전혀 아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큰 용사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워드 프레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늘 그런 어법을 자주 쓰곤 하죠. 우선 이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그림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조그만 짝대기 가지고 숨어서 두려워서 이것마저 뺏길세라 옹색한 모습으로 톡톡톡 터는 타작 행위를 하는 기드온. 여기에 동시에 하나님의 미래적 그림이 담겨져 있는 동시에 또 하나의 그림이 뭐냐 하면 여기에는 사실상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지게 된 영적인 상태의 질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용사 이상의 백성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대표로 이들은 지금 이렇게 옹색한 그림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책망과 동시에 앞으로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용사를 만들겠다는 이중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적용이라고 봐지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자괴감에 아유 내 처지에 뭘 할 수 있겠나, 뭐 남편이 직업이 변변하기를 해, 뭐 애들이 번듯하게 잘 돼 있기를 해, 남아서도 그렇고 이렇게 자꾸 세상의 어떤 기준에서 자기 잣대로 자기를 초라함으로 몰아넣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몇 분이 지금 흔들리는데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여기는
이중적인 그림이 함유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것이고 또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의미도 있다 그랬죠? 예, 책망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존 헌터라는 분의 글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휴머, 하나님의 조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참 우리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큰 용사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첫 만남의 첫 선언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리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 소리를 좀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큰 용사, 아니 지금은 비록 큰 용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그림 속에 지금 큰 용사라는 그림이 분명히 있어요. 예, 있는데 이제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을 좀 볼까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긴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여러분, 이 기드온의 마치 좀 이런 느낌 안 드세요? 불평처럼 보이는 이 항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지난주 그 앞 주일이군요. 일청에 들어가서 진예배를 처음으로 한번 인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청년들하고 만났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이런 주제였습니다. 합리적인 질문, 합리적인 대답.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저희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군에 입대했던 70년대, 80년대는 대한민국의 사회의 경향과 문화가 어떤 스타일이었는가 하면 하라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질문을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마치 무조건적인 순종이 좋은 믿음이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새로운 세대는 너 이거 해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겪어보셨나요? 이걸 제가 왜 해야 돼요? 이게 소위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 중에 아주 중요한 트렌드인데, 합리적인 질문을 꼭 합니다. 그들은 무조건 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소위 과거 우리 군대 시절처럼 비가 오는데도 물뿌리라면 소방차 끌고 나와서 뿌려야 되는 이런 그 막무가내식의 시대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문화가 슬금슬금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좋은 믿음의 상태인 양 우겨왔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기드온만 해도 이미 무슨 세대입니까? 이미 다음 세대예요. 앞에 홍해를 건넜거나 이런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한두 세대가 이미 훅 지났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의 인물이 아니에요. 훨씬 한 세대를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파악지 못한 채 일단 질문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아주 합리적으로 대답을 이제부터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6장까지만 봐도요, 세 번에 걸친 질문과 세 번에 걸친 대답이 나와요. 그 질문은 당연히 누가 했겠어요? 그렇죠. 기드온이 세 번에 걸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번에 걸친 대답을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이 과거 우리 세대가 1세대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배웠던 것하고는 전혀 패턴이 달라졌어요. 가치관도 달라지고 요즘 젊은이들한테 무조건 시켰다가는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기도원도 지금 똑같은 질문을 신세대로서 하고 있는 거죠. 13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13절을 보라고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질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로서는 저는 있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과연 이 있을 수 있는 질문 앞에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기독교다운 합리적인 변증학적인 질문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고 대답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것 또한 오늘날 세대가 변화되는 한복판에 선 우리 3.1교회의 과제입니다. 아니, 한국교회의 과제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대화가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가 한번 보십시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여기 우리가 오해할 표현이 하나 있죠. 이 너의 힘으로 그랬어요. 이 말은 기드온의 힘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너에게 부여된 그 나의 힘, 내가 부여해준 은혜, 그걸 가지고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누굴 통해서 시키지 말고 하나님 직접 하시면 덜 번거롭고 확실할 텐데, 그런데 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안 한다는데 헷갈림이 있죠. 하나님이 충분히 혼자 그거 못하실까요? 하시죠. 그런데 반드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서는 이렇게 수식을 한 겁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세웠고 기드온을 세웠고 드보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능력을 뼛속에 흔적을 남기고 경험을 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까닭에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연단시키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지난주 우리 교육자님들 또 이제 특세 앞두고 수련회를 한 3일 좀 조용한 공간에 가서 했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전체 교육자님들에게 우리 3.1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 나름대로의
좀 스피릿이 있어야 되겠다. 스피릿.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순종. 그것은 담임 목사에게 절대 순종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주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자.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알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이해도 때로는 안 되고 좀 설득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지만 발을 들이밀라 했을 때 들이밀고 가라 했을 때 가보는 그런 절대 순종. 그래서 그것을 행위적으로 나타낸 자만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흔적이 남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조금 여력이 부족해서 기드온을 들어쓰시고 모세를 앞장세우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 말을 여기서는 이렇게 소개한 거죠.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결국 이 힘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대안 없이 대책 없이 우리에게 명령하거나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여러분,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계산하는 행동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것은 계산하고 재보고 타진해보고 하는 게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합리성은 기준이 달라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건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거기에 절대 순종은 가장 합리적인 반응이에요. 오늘 이 강좌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대목만은 명심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순순히 되겠나 그 말이죠. 역시 인간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반전의 반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인간은 절대 반전이 없어요. 항상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만으로 봐서는 하겠다는 것처럼 들립니까? 못하겠다는 것처럼 들립니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15절을 잘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집은 절대 약한 집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종을 10명을 챙겨서 바알 신전을 부수러 나가죠. 꽤 사는 집안 사람이었어요. 사실상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마는 순종을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천만 가지 이유가 드러난다 그랬습니까? 안 드러난다 그랬습니까? 예, 드러나는 거예요. 천만 가지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뭐가 보인다 그랬죠? 길이 보인다 그랬어요. 길이. 믿습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겠다고 또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자기 집의 부유함까지도 작게 축소를 시키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16절을 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무엇이듯 하리라 하시니라. 예, 한 사람. 자, 여기 이제 좀 봐주세요. 지난 시간에 미디안 족속이 등장할 때 키워드가 있었다 그랬어요. 키워드가 뭐죠? 여기 많은, 수, 중다한 이런 표현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무엇이듯 하리라? 예, 한 사람 치듯.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몇백 대 일, 몇천 대 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주께서 계획하신 거면 수십 대, 수백 대 일이라도 되는 거고, 주님이 계획이 없으시면 미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 이 숫자, 규모, 이 규모와 숫자의 논리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겁박을 당하고 두려움과 마음이 쫄아들어서 옴짝달싹을 못해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뭘로 지금 지칭에 불러주고 있죠?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게 나중에는 이제 7장 건너가서 우리가 나오겠지만 어마어마한 군대를 기드온이 소집을 합니다. 뭐 여기저기 막 여러 부족을 같이 거느려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나갑니다. 수대수로 싸우겠다는 심산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하죠? 예,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특공대만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많다. 이 수가 너무 많다. 나중에 몇 명만 남습니까? 예, 아시는 것처럼 300명만 남아요. 왜 남는지 아세요? 적어서 남긴 거예요. 왜? 이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각인시키고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해요.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뭐 어디 원서 놀라 그러는데 야야 2,000명 몰려왔대. 야, 아예 그만두자. 아, 이런. 이거는 믿음의 시각으로 인생을 사는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아직도 그런 모든 경쟁 사회에서조차 자꾸 경쟁 구도로 인생을 이해하는 거죠. 아닙니다. 큰 용사는 왜 큰 용사인지 아십니까? 커서 큰 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큰 용사의 정의라는 것은. 믿습니까? 자, 성경을 또 마저 보실까요? 16절을 보십시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 이 기드온 참 대단해요. 이 정도 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징하다 그래요. 징하다. 예? 질기다. 뭐 징하다 이 표현 알죠? 예?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진상 이런 표현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이게 정말 징해요. 앞으로 몇 차례 더 남았어요 아직.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기도원의 요구에 대해서 한마디 불평을 안 하시고 단박에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 성경을 좀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을 넘어서서 이제 16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넘어가십시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여러분, 기드온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보통 언어인 엘로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엘로힘. 여호와라는 말을 안 써요. 엘로힘은 그냥 일반 신을 얘기할 때도 엘로힘 이 표현을 쓰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엘로힘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인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아직 기드온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구체성이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그 집안과 조상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그 여러 신 중에 한 신인지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직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디안의 위협과 공격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7년의 압제 속에서 처절한 상황에 던져진 이 부분도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도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전 인격과 전 생애 속에 시퍼렇게 감각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런 여호와의 사자의 전원 앞에 이런 태도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어리광 피우듯 하는 기드온의 요구에 대해서 서슴없이 흔쾌하게 반응해 주시고 대꾸해 주시는 것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을 좀 한번 볼까요? 18절을 보세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아, 저는 요 대목 그 읽다가 혼자 풋 하고 웃었어요.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떠나지 말라는 말은 믿음이 있어서 떠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제사 준비해가지고 올 테니까 거기 꼼짝 말고 계세요. 어디 가지 말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라. 그러니까 안심시키는 거예요. 내 어디 안 갈게. 걱정하지 말고 내 기다릴게. 갔다 와라. 뭐 놀다 와도 좋고 뭐 누구랑 상담하도 뭐 상의하고 와도 좋고 괜찮다. 내가 기다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큰 용사가 아닌 큰 용사가 될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설득해 가시는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다.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자,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국을 바위에다 부으래요. 무교병이 거기 위에 놓여 있고
자, 그래서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21절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정확하게 바위에서 나왔어요. 불이 바위에서 나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불은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이 불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과관계가 없는 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불은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이 불은 소멸과 심판으로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인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은 누가 붙인 불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불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기도원은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돼요. 이 불은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소멸과 심판, 이 불은 사람에게 인과관계가 없다. 결국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마지막에 네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때문에 이 전쟁도 누가 한다? 내가 할 것이다. 너는 순종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 고난에 빠진 백성들에게 뼛속 깊이 확인시키고 각인시키고 깨우쳐주고자 하는 것은 순종만이 네게 참된 행복이고 은혜임의 온전함을 그토록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제 종반을 향해 이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 보실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21절 22절 보십시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의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드온인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인지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었다 어느 쪽입니까? 못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둔한 기드온 꼭 송태근의 모습이고 이 속에 우리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낯뜨겁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여러 가지 기호로 암시로 사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자꾸 편죽만 울리다가 정작 그분이 떠나시면 그때서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항상 뒷북치는 전문가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실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기에서 그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의 지명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이지만 이 샬롬이라는 말은 항상 관계 개념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샬롬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진 상태.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상태를 참된 샬롬으로 성경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28절서부터 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몇 년 된 짐승을 끌고 오라 그랬습니까?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라 그랬어요. 7년. 이 7년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때 이미 나왔던 숫자예요. 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몇 년 괴롭힙니까? 바로 7년 괴롭혀요. 이제 그 고통과 환란의 시간이 이것으로 종막을 구할 곳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놀랍게도 네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그렇죠,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뭐가 있어요? 지금 바알의 제단이 있어요. 이거를 먼저 헐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드온에게 명확하게 인식을 시켰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명령을 당연히 하시겠죠. 부탁을. 근데 그 첫 번째 부탁이 뭐냐면 아버지 집에 제단을 헐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십시다.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 집안이 꽤 큰 집안이었어요. 뭐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라 그랬던 것은 사실상 안 가고 싶은 핑계에 불과했지. 자, 그런데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밤에 행해요, 밤에.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밤에라는 단어를 보면 뭐가 없냐면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밤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다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십시다. 첫째, 25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여기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정작 기드온이 행한 밤은 정관사가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 그만 보세요. 저를 보시고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밤은 정관사가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행한 밤은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있는 밤과 정관사가 없는 밤의 사이에 감추어진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유추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리고 그것도 두려워서 백주 대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행했다고요? 밤에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는 절반의 순종을 한 겁니다. 하, 가긴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걸려. 이 고을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데다가 그 제단은 자기 아버지 집에 가장 중요한 제단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생계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들이 가서 종열들과 때려 부셔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닥칠 여러 가지 여파가 기드온의 입장에서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래서 아마 이런 혹독한 밤을 지났을 것 같아요.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어떡하나? 여러분, 이것도 절반의 순종이긴 하지만 참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걱정이 됐지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마치 이런 거죠. 반복씩 반복씩 기도는 지금 누구를 향해 앞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겁니다. 눈물이 나는 거죠. 그렇게 찔끔찔끔 반복씩 반복씩 걸음을 떼어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옳지, 잘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기도원이 아니죠. 성경을 또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므로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우리 31절 다 같이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룹바알이라는 말은 풀어 쓰자면 바알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잘 나가던 집안에 평지풍파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각이 일어나고 눈이 떠지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숙명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의 눈이 열어지고 자각이 열어지는 순간 이런 공고함과 어려움은 당연히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드디어 본격적인 이제 메인 전쟁이 곧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34절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어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서 막 5만 대 군사를 다 모읍니다. 미연이 쳐들어왔다 하니까. 이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게 무슨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마당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마당 한복판에 양털 뭉치를 이렇게 놓고 조건이 뭐냐면 밤새 이슬이 내려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젖고 여기가 다 말라 있으면은 그때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줄로 자기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꾸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드온의 요구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대꾸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게 끝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무슨 기가 막혀서 코도숨을 쳤다든지 한숨을 쉬었다든지 혀를 찼다든지 없어요. 그대로 된지라. 딱 여기가 끝이에요. 또 보세요.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 이슬을 짜니, 난 여기서 더 웃기는 게 그걸 또 짜봐요. 예? 이게 진짜 이슬이 맞나 하고 그 양털을 기드온이 짜봐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럼 됐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여기서 아주 정점을 찍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좀 반대로 해보면 안 될까요? 마당만 적고 양털은 말라 있다면, 왜냐하면 양털은 누가 거기다 물 부었을 수도 있으니까, 기드온의 생각에. 예? 확실히 하자는 거죠. 마당이 적고 양털만 마르면 이건 어려운 문제니까. 그러면 진짜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38절, 39절. 기드온이, 자, 여러분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주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예, 자기도 알아요. 이 하나님이 분명히 성질 내실 텐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노하지 마옵소서. 그래도 기드온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도 어떻게 됐죠?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걸 할렐루야로 끝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놀라운 눈물겨운 감격은 하나님이 이 질긴 인생의 끈질긴 주저함과 머뭇거림과 불순종 앞에 한 인간을 큰 용사로 설정하셔서 뭐해 가시는 거죠? 설득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큰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온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